남해도 재활치료만 전담할 공공재활병원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설립되더라도 수십억 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입니다. 160병상을 갖추고 선진화된 맞춤형 재활치료와 최첨단 재활기구들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전남에도 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전남대 여수국동캠퍼스에 국비와 도비 등 270억 원을 들여 2021년 개원을 목표로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 재활병원 건립에 나섭니다. 위탁 운영은 전남대 병원이 맡게 됩니다. 전남권역에 재활병원이 없기 때문에 타 도나 타 시군으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를 여수시가 전액 보존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예상이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자 본인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 위치한 권역별 재활병원은 모두 6곳. 노인 인구와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남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병원 건립이 현실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